자기야, 어. 유튜브. 지금 유박씨랑 눈을 내리고 있어요. 나! What up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아, 요새 밑에서 지금 하룻밤을 잤어요. 산속에서 예, 하룻밤을 잤습니다. 어저께 신나게 구경하고 해가 일찍 지다 보니까 좀 한 4시, 5시쯤에 예, 내려오면서 여기 산 준턱에 있는 데서 예, 우리는 산속에서 잤습니다. 산속에서 자니까 엄청 좋네요. 공기도 엄청나게 맑고 하, 너무 좋아요. 에이콘. 네, 도토리도 있고. 오늘은 요세미티를 더, 지금 아침이거든요? 아침 8시, 9시인데, 자세하게 돌아보고, 저희는 이제, 네, 오늘 저녁에 떠날 거예요. 이제 해 지기 전에. 그러면 다음에 또 찍겠습니다. 빠이. 아침 먹고, 이제, 네, 요세미티 여행을 가야죠. 저희가 잡은 숙소는 완전 산 속에 있는 뭐 산장 같은 곳이거든요. 가격도 싸고 굉장히 좋네요. 이게 요세미티 올라가는데 한 중간쯤에 있거든요. 아, 저희가 여기 요세미티 올 때 타고 온 차는 현대 산타페 타고 왔습니다. 제 차는 아니고요. 저 와이프, 언니랑 이제 사촌, 린즈랑 해서 이렇게 여섯 명이 왔어요. 저희 가족이랑 두 명 해서 방 두 개 빌려가지고 여기 왔는데 좀 추울 줄 알았는데 이불 두껍게 덮고 자니까 춥진 않아요. 공기는 차가운데 춥지는 않았습니다. 아, 지금 저희 숙소 방을 열쇠가 안에 있는데 그냥 다 잠그고 지금 닫아가지고 뭐 가방이 다 안에 있거든요. 잠겼어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 가서 열쇠 좀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네,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 여기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여기 시설도 굉장히 잘 해놓고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고 샤워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완전히 숲속에, 완전 숲속이거든요. 완전 숲속 한가운데서 샤워를 했는데 좋았습니다. 대략 한 6시간 걸렸거든요. 여기 한 5시간 반? 그러니까 요세미티 이제 산 중간까지 올랐는데 5시간 반 걸리고 여기서 한 요세미티까지 가는데 한 4, 50분 걸리더라고요. 힘들어. 네, 그럼 또 찍어보겠습니다. 틈틈이 찍어서 유튜브 브이로그 해야죠. 저희 아들은 역시 자연을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여기 이렇게 산장 같은 데서 자니까, 산속에서 자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신났어요. 비디오인데? 안녕하세요. 여기 뽀뽀 밑에 있는 개구리야. 여러분, 요 뽀뽀물에서 짜파게티 냄새 나옵니다. 말도 안 돼. 채린이도 맡아봐봐. 얘네 일로 와봐. 짜파게티 냄새 나. 와. 진짜 짜파게티 냄새 나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여기가 이제 폭포 저기서 내려온 물이 여기로 내려온 건데. 어우, 이한이도 왔네. 아, 근데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어우, 발이 시려 죽겠네. 아, 큰일 났다. 어, 맨. 와, 이거 여름에 오면 엄청 좋겠네. 여기 시원하고. 얘나 조심해. 지금 길 가다가 요세미티 파크 안에서 예, 여기 계곡물이 그냥 막 흐르는데 멋있어가지고 내렸는데 와, 저기 보세요. 눈도 있고
저기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폭포로 해서 흐르겠죠? 아, 계곡물. 가자. 손 닦아 이렇게. 어, 지금 또 요세미티 공원을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폭포가 있는 거예요. 폭포. 그래서 지금 파킹을 했거든요. 우와, 멋있다. 아, 폭포가 여기 있네요. 아, 여기에서 그냥 또 폭포가 이렇게. 와, 멋있다. 디아나, 저거 봐. 폭포가 다 위로 날아가고 있어. I know. It's like fog. 어디 봐요, 언니? 이 자켓은. 와, 여기 이렇게 지금 요세미티인데 지금 여기 올라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뷰포인트래요. 터널 뷰. 와, 너무 멋있어. 장난 아니야. 우와. 이야, 진짜 멋있네, 여기. 여기는 폭포가 있는 요세미티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 편집을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세미티 놀러가서 여행가서 이틀째를 편집을 했고요. 아, 다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어디론가 또 여행을 가고 싶네요. 실은 원래는 이번 주에 다시 또 여행을 세쿠아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딸이랑 제 와이프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네, 올해는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